그게 무슨 말이야 이모? 고모가 수상하다니? 니들 형부가 니들 고모 사채비 갚아준 거는 알고들 있지? 알지 그럼. 엄마한테 들었어. 근데 왜 이모? 근데 니들 고모가 그 사채업자 깡패놈을 만나고 있더라고. 그것도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아주 은밀하게. 진짜? 왜? 혹시 아직 못 갚은 돈 있는 거 아니야? 그거는 아닐 거야. 그때 형부가 그놈 만나서 직접 돈 건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엄포까지 놓고 하다 그랬어. 그럼 왜? 그 사채업자를 왜 만나고 온 거야? 모르지 나도. 뒤통수도 보기 싫어야 정상인 그 깡패놈을 왜 만나고 있었는지. 근데 더 수상한 거는 그러고 나서 또 골목에서 니들 고모가 누구랑 통화하는 거를 들었는데 엄마라 그러더라고 상대한테. 엄마? 엄마가 있다고 고모한테? 아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라 그랬다니까. 어? 내가 너무 이상해서 몰래 그 휴대폰 좀 확인하려다가 그냥 딱 걸려가지고. 그래서 고모가 뭐래? 잡아떼지 뭐. 자기는 그런 통화 한 적이 없대. 나더러 지금 어? 자기 의심하는 거냐고 막 독사같이 싸대다가 야 세상에 형부 들어오니까 오빠 이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데 야 나 완전 형부한테 직사게 혼났잖아 아주. 진짜 서러워가지고 내가. 제대로 들은 거 맞아? 이모가 진짜 잘못 들은 거 아니야? 아니라니까. 한 번 들은 게 아니야. 두 번이나 엄마라고 그랬다고. 저 실은 나도 전에 한 번 들었어. 고모가 통화하면서 엄마라고. 뭐? 진짜? 어. 그땐 진짜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어 아니었나 봐. 야, 너무 이상하지 않니? 응? 아니, 자기한테 엄마면은 형부한테도 엄마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, 지금.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. 느낌이 아주 쎄해, 내가. 어? 여러 가지로 좀 의심이 되긴 해. 아니, 보면 말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. 아, 무엇보다 아버지랑 너무 닮은 데가 없잖아. 진짜 남의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. 아, 근데 이미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잖아. 빼박이라며, 99%. 이모, 그때 유전자 검사 어떻게 했댔지? 그거 너네 고모가 먼저 하자 그랬댔어. 어, 그때 형부는 동생 살아 돌아왔다고 그냥 막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쪽에서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고 그러면서 가방에서 자기 칫솔을 막 꺼내가지고. 칫솔? 아, 그건 확실하지가 않은데. 아, 누구 건지도 모르고 오염의 소지도 있고. 그럼 어떡해? 아 그렇다고 검사 다시 하자 그러면 어? 나 의심하는 거냐고 또 노발대발 할 텐데 고모가? 몰래 검사를 의뢰해야지. 이번엔 확실하게. 몰래?